한국 방문 시에 자가 격리 면제를 위한 가족 방문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미주 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 방문으로 입국 시에 직계 가족 범위에 형제 자매를 확대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 등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2주 자가 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가족 방문으로 입국 시 직계 가족으로 제한된 대상에는 형제 자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형제 자매를 둔 해외 동포들이 많은 가운데 이 제한 범위로 인해 한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미주 한인회장협회는 250만 미주 동포 사회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희소식이 들려왔지만 가족 방문 시 직계 가족의 형제나 자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 미주 지역 한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형제, 자매, 친척들만이 고국에 살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지적하며 많은 한인 동포들이 이번에 직계 가족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에 매우 실망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일부 한인 동포들 가운데 직계 가족만 허용하고 형제, 자매를 제외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해외 동포들의 사정이 잘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데스플레인에 거주하는 한 동포 역시 한국에 일이 있어서 동생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직계 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너무 안타깝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데스플레인에 사는 김난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코비드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 가려고 하면 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다 가족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래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저도 11월 달에 한국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자가격리하면 안 가려고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자가격리 면제라고 해서 그 기쁜 소식이지만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시민권자인데다가 한국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남동생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남동생한테 일이 있어서 방문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그 남동생은 직계가 아니고 뭐 반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자가격리까지 하면서 갈 필요가 있나? 지금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 그 범위 안에 형제 자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포함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 한국에 가족 방문으로 입국 시 직계 가족 범위의 형제 자매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